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정년 연장 표 계산만으로 서둘릴 일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할 인구 급감소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일본 반면 교사로 청년 실업 등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정년 연장, 고용 임금 구조, 대수술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정년을 연장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고령자의 노동시간은 당연히 짧아야 하고 청년과 함께 일자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이나 임금 구조를 수술한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으로는 그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실험이죠. 지난 20여 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가 오늘날 이 저성장과 일자리가 심각해진 문제로 나타났는데 다시 그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해 치킨집 6,200곳 창업, 8,400곳 폐업, 막막한 퇴직자들의 절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묻지마 창업에 내몰리지 않고 전문 지식이나 특기를 살린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해마다 8천 곳씩 문 닫는 치킨집, 이게 한국 자영업 현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말해주듯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수를 줄이면서도 매출을 늘린다면 폐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이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권력 특별 대화는 법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타워크린 노조가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문화일보는 기득권 노조의 끝없는 폐악, 공권력 방관이 더 부추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파업하면 당연히 공사가 중단되는 거죠.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건설 노동자의 파업입니다. 노동자 파업은 합법이니까 공사를 중단시킨다라고 해야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사설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국가공권력은 합법적 폭력기구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는 국가폭력에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죠.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업 중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쇠뿔 바로 잡는다고 소 죽을 일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용광로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고로 일기에 대해 열흘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노동자들이 산지로 사망하고 오염물질 배출되어 자연환경이 오염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고, 기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업주만 생각하는 거, 이거야말로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국가 공권력이 그걸 지원하고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는 눈감아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법 개정도 못하면서 어떻게 빅데이터 활성화 하나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한다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빅데이터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가 마치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결국 개인의 권리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자본에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자본의 이윤이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성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불운 미국의 성장, 답답한 한국의 현실에서 족쇄를 불어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생산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 돌입했다. 매일경제신문은 비상경영 나선 삼성, 한국 경제 전체가 비상이다. 문화일보는 성장률도 소득도 뒷걸음, 국민 고통 얼마나 더 키울 건가 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네요. 미국과 한국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성장이 트럼프가 추진한 무역과 통화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거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과 주목적 금융 투기 자본의 성장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민중들의 삶이나 미국의 사회적 분배와 형평성에 대해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근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LA 도심 지역에 절벽에 길가에 절벽에 늘어서 있는 노숙자들의 현실을 본다면 미국의 성장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평균적 성장만을 가지고 미국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나 저성장 국면에서 국가와 자본은 다시 노동자 민중들을 재수출하기 위해 위기를 조장하고 위기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안건 처리율 30% 이런 민폐 국회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존 상태이니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법안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차피 회기 중에 다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한정되어 있다. 그 비율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로 유사시 연합방위태세 차질 없나 해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연합방위태세의 약화의 신호로 해석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국 간 공조를 더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주한미군 인계철선 남하와 흔들리는 동맹의 축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평택에 존재하고 트럼프가 말한 바대로 한국은 거액의 미국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말이 한미동맹과 군사 공조일 뿐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사실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공짜 복지 늘리느라 자립형 복지 감축 뭐하는 건가? 라고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복지가 공짜라는 주장, 이것은 정말 거짓된 논리고 폭력입니다. 자립형 복지라는 말은 허구죠. 말은 일하는 복지, 일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어진다. 그건 복지가 아닌 겁니다. 웰페어가 아니라 워페어라고 하는 영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일하는 복지와 같은 논리죠. 일하지 않아도 또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는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지사회이고 복지국가이죠. 현대중공업합병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민노총이 휩쓸고 간 자리를 보라 해서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노조가 회사 처리의 물적 분할, 법인 분할한 주주총회 통과에 반발해 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과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도 어제 500여 명의 노조원들 동원해 현장 실사단 진입을 막았다. 그리고 한마음회관에 열릴 주주청에 열린 한마음회관을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민노총이 휩쓸고 간 자리 이렇게 사설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상황은 민주노총이 휩쓸고 간 자리가 아니라 자본이 먹튀하고 간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겠죠. 자본이 국가 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를 짓밟고 간 자리가 자리인데 이에 정하는 노동자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이상으로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신문사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